헤어지더니 전 여친 만나네?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전 사람이 생각나.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4년 만난 사람이랑 만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까? 제가 전 여친이랑 다시 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4년 정도를 만나고 헤어진 커플입니다. 그 사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결국엔 끝이 났죠. 저는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연애를 했었는데 문득 전 여친이 생각나서 오래 만나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. 벌써부터 파국이야. 정말 현실적인 파국이에요. 진짜 개파국이다. 만나다 보면 생각 안 날 줄 알았는데 점점 전 여친 생각이 더 나서 아직 나는 얘를 못 잊었구나 싶어 다른 사람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. 이거는 새로운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야.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. 반대로 상대방이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날 만났다고 생각하면 최악 아니에요? 그 친구는 헤어져 있는 동안에 아무도 안 만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던 얼마 전 술김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의외로 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. 여보세요?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. 그렇구나. 만날래? 내가 너 시간 맞출게. 상관없어. 전 여친은 단답이네요. 무미건조한 전화를 끝내고 카톡으로 만날 날을 잡았습니다. 만나기 직전까진 일절 서로 연락 없었고요. 굳이 그 기간 동안 카톡을 할 이유는 없죠. 만나는 날 당일 간수를 하기로 해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감정이 복잡했습니다. 그날 밤 취기도 오르고 밤도 늦었고 해서 함께 잤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저희는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. 뭔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설레고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. 헤어져 있는 동안에 제가 후회했던 부분들, 아쉬웠던 부분들 위주로 더 신경 써주려 했고 좀 서운할 때가 있어도 티 안 내고 이해해보기로 했죠. 그래서인지 한 번씩 뭔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찾아왔지만 태연하게 넘겨보려고 무지 애썼습니다. 예를 들어 가게 밖을 나가는데 먼저 휙 나간다든가 같이 걷는데 나란히 안 걷고 앞서 간다든가 저를 만나도 반기는 기색 크게 없이 휴대폰을 본다든가 좀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자고 한다든가 사랑한다고 해달라 했는데 뭘 그런 걸 시키냐면서 끝까지 안 해준다든가 저와의 선약이 있는데 다른 약속을 잡아놓고 오히려 일이 꼬였다며 짜증을 내는 상황이라든가 처참한데 이런 사소한 상황에서 서운한 티 안 내려고 합리화하면서 노력했습니다. 먼저 가는 거?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. 휴대폰은? 뭐 찾아보려 했던 거겠지. 그냥 피곤해서 집 가고 싶은 거겠지. 부끄러워서 사랑한다 안 하는 거겠지. 나랑 놀고 싶은데 급한 약속이 생겨서 속상한 거겠지. 의뢰 연애 같은?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서운한 마음들을 꾹꾹 참고 싸우기 싫어서 다시 반복하기 싫어서 저는 항상 참았습니다. 항상 참아서 내가 잘 넘길 자신 없으면 참으면 안 돼요. 나중에 무조건 터지니까. 그런데 참았던 게 독이 된 걸까요?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. 전 또 항상 참기만 하느라 기분이 좋지만 않았지만 애써 웃으면서 여자친구한테 시시콜콜한 말을 걸었는데 단답으로 대답이 돌아와서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.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여자친구한테 결국 물어봤습니다. 기분 안 좋아? 무슨 일 있어? 아니 그냥 그래. 근데 왜 아무 말이 없어? 너가 말하면 되잖아.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어? 그냥 편하게 밥 먹자. 심장이 뭔가 쿵 떨어질 것 같아. 기분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줘. 나 무슨 벌 받는 것 같아. 그런 거 없다니까? 그리고 너야말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분 안 좋아 보여. 서운한 건 너가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경우 흔해요. 서로 뭔가 불편하고 꽁기해가지고 싸움으로 발전하는.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? 사실 나 너 눈치 보는 것 같아. 나만 너 좋아해서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. 서운한 게 있어도 싸울까봐 말을 못해. 그니까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혼자 눈치를 보고 있냐고. 나도 숨 막혀. 너 그러는 거 다 티나. 나는 너랑 잘 만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건데 나만 노력하지? 넌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잖아. 혼자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있어도 합리화하면서 참고 내 성질 다 죽이고 너한테 하나하나 다 맞추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니? 어떻게 넌 변하는 게 하나도 없냐? 너는 너 노력하는 것만 생각하지? 나도 너 다른 사람 다 만나고 와놓고 다시 나한테 온 것 때문에 생각 진짜 많은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냐? 근데 여친 입장에선 진짜 그래요. 사연자분이 딴 사람 만나고 할 거 이미 다 하고 왔어. 근데 우리 사연자분 받아줬잖아. 너가 뭘 노력했는데 너 나랑 데이트하는데 세심하게 나 신경 써준 적 있어? 내가 너 등 보이는 거 싫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끝까지 신경 안 쓰지? 피곤한 티도 존나 내고 너 같은 눈치를 안 보겠네.
좋아했니? 나 좋아하긴 해? 그냥 안쓰러워서 받아준 거야? 개빡치셨어요. 여자 여친은 더 빡쳤습니다. 너 진짜 말같이 한다. 그냥 집에 가자. 이러고 지금까지 서로 연락 안 하는 중입니다. 사귄 것도 헤어진 것도 아닌 상태예요.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너무 지쳐요. 근데 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전 진짜 얘를 엄청 그리워했고 다시 사귀었을 때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. 다시 만나면서 전 잘하려고 노력 엄청 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? 저희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가요, 손님? 그거는 시작부터 좀 글렀어요. 저는 솔직히 재회 반대하지 않아요. 반복될까봐 뭐 무서워? 그게 무서우면 사랑은 대체 어떻게 하니? 반복되면 반복되는 거고 그때 가서 또 헤어지면 되는 거고 어쩌라고, 그쵸? 그래도 적어도 재회를 할 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지. 처음만큼 신경 쓰고 처음만큼 조심스럽게 대하고 처음만큼 이 사람의 소중히 대해주란 말이야. 근데 두 분은 그게 아니야. 진짜 말 그대로 다시 사귄 거임. 그러면 이 연애가 제대로 되겠어요? 헤어진 기간과 지금 재회한 지 얼마나 됐는지도 말씀해주세요. 1년 헤어져 있었고요. 다시 만난 지 3개월 좀 안 됐어요. 저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요. 요새 데이트하고 오면 기분 안 좋아서 맨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그러거든요.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?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긴 해요. 다른 사람 만나면서도 계속 생각나고 그리웠거든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전 사람이 생각나. 내 성에 안 차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닐까?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긴 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. 4년이라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연애를 좀 쉬지 않는 스타일인가 보다. 솔직히 사연자분 여친 입장이었어도 중간에 누구 만나고 온 사람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당연히 비교되죠. 어떻게 4년 만난 사람이랑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까? 걔랑 만날 때는 이것도 편했는데 좋았는데 티키타카도 잘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만났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니야.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걸 유지를 하고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.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야.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불쾌할 거야. 헤어지더니 전 여친 만나네? 개빡치죠. 다른 사람 만나면서도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. 생각은 날 수 있거든요. 계속 생각하고 꺼내보면서 너무 그 사람 미화해버린 거야. 그래서 지금 불만인 거야. 이미 실컷 미화하고 그 전 여친의 좋은 모습들만 그리워하고 왔는데 다른 모습이니까 또 비교하는 거야. 좋은 모습의 전 여친이랑 지금의 전 여친이랑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. 거기서 또 쉽게 지쳐버리는 거지. 새로운 사람 만나서 느껴지는 그 설레임과 풋풋함도 여러분들 좀 즐기세요. 전 여친 생각나서 헤어졌던 사람들도 사연자분이 놓친 인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진행되다 보면은 전 여친보다도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연자분이 그 전 여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인연들을 다 놓쳐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잡고 싶으면 새로운 연애하면 안 돼요. 그때 걔랑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걔가 아닌 누구라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.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더 빛나 보였던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사랑했던 사람은 좀 사랑했던 사람으로 묻어둬야 되는 것 같아요.